이재명 거짓말과 모략 밝혀질 것. 증거 찾기 위해 최선.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인 김부선이 경찰 출석을 8월 말로 연기 신청했다. 김부선은 스캔들과 관련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부선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필로 적은 출석 연기 신청서 사진을 올려 경찰 출석 연기를 신청했음을 알렸다. 이번 스캔들과 관련한 본인의 심경도 털어놨다. 김부선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정치인들 이해관계에 따라 피고발인 및 참고인으로 경찰 출석을 요청받았다라며 설상가상 다쳐서 갈비뼈 부상을 당했다고 현재 건강 상태를 전했다. 김부선은 부상으로 병원에서 6주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부선은 또 변호사도 구하지 못했고 두렵기만 하다. 이보다 가혹할 수 있을까? 매일 울고만 있다고 아직 변호사 선임을 하지 못해 현재 상태로는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김부선은 그러나 저 일어설 거다. 경찰이 진단서 보냈고 양해를 구했다라고 경찰에 출석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음을 알렸다. 그는 끝까지 싸울 거다. 차갑고 거센 바다에서 삶을 일궈갔던 우리 제주 여인들의 끈기를 보여줄 거다라며 절 믿어주시고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부선은 자필로 적은 출석 연기 신청서를 통해 건강이 회복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면 8월 말경에는 이재명이 거짓말과 모략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지금은 심신이 온전치 않은 와중이지만 증거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중임을 양해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바른미래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고발한 사건과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 대책단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전 후보와 김부선을 맞고발한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미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를 피고발인 자격으로 공지영 작가와 방송인 김어준, 주진우 기자 등을 중요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